자, 지금 이제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체육관 관장들하고 다시 한번 붙은 다음에.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스타디움. 짠! 이틀님, 안녕하세요. 그니까 사실 포켓몬 다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뭐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죠. 있던 포켓몬들이 안 나오는 건 되게 슬픈 것 같아. 아아아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비염이 계속 심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네. 그니까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작이 잘안 팔려야지 반성을 하고 다시 개선을 할 텐데 너무 잘 팔려서 문제라고. 근데 저는 사실 포켓몬을 계속 해오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이 단편적인 것만 보고서는 솔직히 재밌다고밖에 말이 안 나와서. 자, 아, 맞다. 야청, 물 포켓몬, 어이씨, 고스트야? 잠깐, 고스트에 맞는 포켓몬을 내가 데리고 나왔나? 아, 진짜요? 다녀님은 일부러? 아, 저는 이거를 할 생각이 원래는 없었는데, 닌텐도 스위치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니 스위치가 생겨서, 다들 너무 재밌다고 해서 샀지. 그게 나 고스트에 맞는 포켓몬을 안 데리고 나온 것 같은데. 자, 네, 몬스터 보자. 몬스터래. 포켓몬. 오 마이 갓. 겜베이가 나가면 안 되잖아. 고스트한테 불이 먹히나? 먹히나? 먹혔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레벨 차이가 아주 좋아. 나 지금 포켓몬 뭐뭐 있나 봐야겠다. 고스트가, 어이씨, 망했다. 오롱털이 다 죽여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드래론치 영안 쎄. 최종 진화까지 해야지 센가 봐. 일단 화염불로 지져봅시다.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옌병이 레벨이 높아서. 아, 역시. 아주 좋아. 어? 불꽃 채찍? 다 태우지네, 불꽃. 불타는 채찍으로 상대를 친다. 80짜리네. 어? 이거보다 낫지, 화염 자동차. 아닌, 아, 화상 상태, 이게 조금 아쉽긴 하네. 근데 악을 뺄까? 벌레 먹음? 근데 벌레니까 벌레를 빼기보다는 악을 빼야 되나? 안녕하세요, 거북이님 반갑습니다. 아, 화염 자동차, 화상 상태, 아니다. 화염 자동차를 빼야겠어. 노말이나 일단 그냥 일반 공격 정도는 하나씩 있는 게 좋은 것 같던데. 난 그대로 싸우겠어. 아, 산 호르곤. 아, 얘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한 방에 없애야 돼. 그렇지, 선제 공격이 역시 중요해. 나이스. 지난번에 어니언이랑 싸울 때 산호르곤한테 엄청 당했었거든요. 한 방에 끝내는 게 좋아. 페르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 죽은 호? 교체 없이 계속해서 옌병이로 가도록 할게요. 와우! 샹델라! 샹델라? 이름이 약간. 와, 저 근데 되게 이쁘다. 저 포켓몬은. 갖고 싶다. 근데 이름이 되게 그렇네. 좀 상스럽네.
너도 한 방에 가자. 아, 불꽃이야? 피했어, 피했어, 피했어. 얘는 그럼 바꿔서 싸워야 되나?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볼까? 샹들리에, 샹들리에. 효과가 없네. 바꿔야겠다. 오롱털로 한번 가볼게요. 페어리. 저 귀엽다. 저렇게 가끔 귀여운 애들 나오면 소장욕구 뿜뿜. 간질간질. 치근거리기가 최고지. 우리 털털이 치근거리기. 아,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군? 악으로 가야 되나? 어우, 화상. 타오르는 불꽃. 불꽃기를 무효로 하고 자신의 불기술을 1.5배씩. 즉, 지금 불기술 좆다게 뜨거울 거. 좆다게? 깜짝이 읽다가. 속임수? 기습 가자, 기습. 나이스! 우리 털털이 최고야. 에이스야, 에이스. 생긴 거 내가 징그럽다고 되게 뭐라 그랬는데. 역시 사람은, 아니, 포켓몬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피에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옌병이 70. 털털이도 70. 아, 포트 데스. 포트입니다. 가자. 얘 다음에 다이맥스네. 기습고. 아, 화상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 방어요? 기습을 썼는데 방어요? 효과가 없지요. 너 화상 치료나 해야겠다. 한 번만, 방어 한 번만 더 해줘, 제발. 화상 치료제. 나쁜 음모. 좋았어. 그런 거 좋아. 싸운다. 기습. 아, 예! 우우! 원샷, 무한킬. 아, 화상 걸리면 물리 데미지가 내려가요? 어허. 치료하길 잘했네. 자, 팬텀! 덤벼라. 마지막 한 마리. 외로워, 슬퍼, 무서워. 우리 털털이 에이스야. 내가 진짜 더럽다고 뭐라고 그랬는데. 기술조차 더럽다고 그랬는데. 자, 다이맥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굉장한 다이아크로 120, 130. 이게 더 센데? 노래가 너무 신이 나. 이렇게 다이맥스로 변했을 때 저렇게 변하는 애들 좋은 것 같아. 우리 털털이는 별로 다리가 길어지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기술 이름 자체가 너무 더럽지 않아요? 이런 애가 치근거리기를 하니까 더럽지. 다리가 길어지지 않구나. 저번에 다이맥스 했던 상대편 다이맥스 했을 땐 다리 길어졌던 것 같은데, 아닌가? 징그러움이 2배. 큰일이다, 에너지. 라라라, 라라라. 후! 한바! 야, 진짜 털털이. 안 쓸 수가 없다, 안 쓸 수가 없어. 그쵸. 거다이맥스. 개체가 따로 있구나.
그냥 커지는 게 문제, 그냥 커지는 건 다이맥스고, 그 개체가 따로 있는 건 더 다이맥스고, 아, 이제 이해했어요. 아, 털털! 아, 털털이 진짜 짱이다. 아, 털털이 너무 강해. 아, 임복추 선수 2회전도 훌륭하게 돌파. 대단해. 너무 강해. 힘내. 나는 강한 트레이드가 좋으니까. 결승전 상대는 다이맥스를 쓰지 않는 두송이 될 것인가? 아니면 드래곤스톰 금낭이 될 것인가? 어, 두송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음 시합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 다 깨면 도감작 하면서 레이드 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은데, 레이드 하기엔 지금 내 포켓몬이 너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름 옆에 X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포켓몬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아! 뭐야, 어니언 남자였어? 나 여잔 줄 알았어. 동생아, 사람을 비비면 안 되지. 아, 임복추 미안. 오빠한테 나의 복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금낭님에게 져버려서 말이야. 안 돼! 금낭이랑 싸워야 돼. 금낭 저 드래곤이잖아. 오, PSM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너무 좋죠. 오빠가 칠칠치 못해서 사람들이 우리 둘 다 약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둘 다 저놓고는 할 말이 많다. 아니지 아니지 동생아, 금낭은 정말 강했단다. 그렇지만 나도 다이맥스를 사용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관객들에게 우리의 굉장함을 보여줬잖니? 그건 나도 알거든. 그래서 더욱 이겼으면 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멋진 승부였는데. 오빠가 져서 저 속상한가 봐. 임복추 꼭 이겨야 해. 우리도 너를 응원할 테니까. 중요한 두송 남자잖아. 중요한 결승전을 앞두고 소란 피어서 미안. 금낭 선수가 코트에서 기다리고 있어. 멋진 승부를 기대하고 있을게. 헤드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원래 말이 사투리예요? 아, 나 사투리 잘하는데. 페르저님 경고. 페르저님 경고. 자, 이제 드래곤에 맞서 싸우는 상성을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 다 태우지네. 이런 애들 빼야지. 얘는 불 태우진에 빼고 그 다음에 드래곤한테는 얼음 드래곤 페어리가 좋다. 그럼 당연히 우리의 페어리 철철이는 데리고 가야겠죠. 풀 빼. 아우, 털털이 니가 이렇게 대단한 애인 줄 몰랐다. 몰라봐서 미안. 어, 격투 여기 있네. 자, 드레 런치. 아, 얘 뭐 좀 데리고 가긴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옌병이 드래곤이지만 일단 제일 센 애는 데리고 가야지. 옌병이 하나 데리고 가고 드래곤 쪽 볼까요? 드래곤. 아, 얘밖에 없어? 얘를 데리고 가면 너무 사기잖아, 그치? 그러면 페어리. 아, 털이. 그러니까 받을 때 으악 이랬는데. 어, 김궁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받을 때 으으 막 이랬는데 제일 잘 쓰고 있어. 털털이. 페어리, 페어리 한번 가야겠네. 아이씨, 페어리 데리고 갈 애가 없어. 망했어. 옌병이랑 오롱털, 털털이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 드래곤한테는? 얼음. 아,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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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있다.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어딨어? 얘 있어. 코찔이, 코찔이. 어, 우리 털털이 안 어울리게 페어리야. 드래런치랑 바꿔. 그 다음에 비염추 데리고 갈까? 비염추 에스퍼는 데리고 54. 얼음 프리즈 드라이 비염추. 레벨 때문에
별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참 데리고 갈 애가 없다. 포켓몬이 많이 없어가지고. 누굴 데리고 가면 좋지? 어? 두 마리만 더, 두 마리만. 필요한 포켓몬이야. 저 지금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게더 빠를걸요? 자, 드래곤, 금랑이랑 싸워야 되는데, 누굴 데리고 가지? 응? 혹시 모르니까 질것 같을 때 쓰게. 치사하게 미끄래곤 데리고 갑니다. 전 치사하니까요. 인생은 치사한 거야. 그 다음에, 아. 거다이맥스 레이드? 좋죠. 저 엔딩 보고 나서 지금 할 컨텐츠를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포켓몬 입문자여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마지막 한 마리! 마지막 한 마리. 아, 맞다. 자시안도 못 잡았어요. 아니, 그래. 엔딩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시안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시안이 아니라 저 실드에, 실드. 실드가 자시안이 아니지 않나? 그 뭐야, 자마젠타? 한 마리! 와, 데리고 갈애가 없네. 미치겠다. 그냥 센에 라플라스, 맞다. 라플라스 어딨냐? 왜 라플라스 어디 갔지? 아, 물에다 넣어놨구나. 라플라스 데리고 가자. 고! 세이브하고 갑시다. 와, 34시간이나 됐는데 아직도 엔딩을 못 봤어. 인터넷이요? 인터넷 잡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와이파이 잡아서 하죠. 자, 파이널 토너먼트 대망의 결승전. 부적의 챔피언, 단달의 맛설 도전자는 빛나는 초신성 임복추 선수가 될 것인가? 챔피언 단델이 라이벌로 인정한 사나이. 라이벌로, 아, 저, 또 읽고 있네. 드래곤스톰, 금랑이 될 것인가? 여기까지 오다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 역시, 역시 단델이, 아, 챔피언 단델이 추천한 포켓몬 트레이너야. 스토리 아직 못 깼어요. 라이벌 단델을 뛰어넘기 위해 녀석이 선택한 너를 이기겠어. 팀 멤버도 1대1에 맞춰서 준비해왔지? 한번 진 주제에 괜히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체육관 챌린지에서의 나와는 다르니까 얕보지 말라고. 그래봤자 넌 패배자야. 깔끔하게 이겨주지. 포터스? 얘가 상성을 확인해봅시다. 가뭄이다. 그야말로 타오르는 태양이지. 그래봤자 불꽃이네. 아이고야. 불꽃이면 박치기. 너무 드래곤으로만 데리고 왔나? 하트. 아, 그렇지. 풀이 죽었어. 우리 옌병이의 기세 앞에. 필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딩 보고 열심히 이로치 뽑기. 오케이, 오케이. 이로치. 아니? 이 자식이 에너지를 채워. 그래도, 아니다, 화염불이 더 약하겠지? 아, 좋았어. 풀이 죽었어. 잘한다, 우리, 옌병이.
뭐야, 이거 왜 아무것도 안 해? 플라이곤. 플라이곤? 우리 털털이 벌써 쓰면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냉동빔. 좋았어. 라플라스. 아이고. 아이고, 잘못. 잠깐만! 교체하려고 했는데. 실수했다. 땅 드래곤. 아. 변명이 안 좋아. 아, 망했어. 아, 라플라스로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괜히 톱만 잡아먹었잖아. 아우, 뭐래. 자, 냉동빔! 아우, 늦었어. 아파. 어! 역시. 와, 얼음 장난 아니네, 드래곤한테. 근데 드래곤 중에서 그럼 얼음 속성까지 가진 애도 있어요? 와우, 레벨 쭉쭉 오르네? 미끄레곤? 어? 미끄레곤? 아, 그대로 싸워. 그리고 자, 우리 효과가 굉장한 냉동빔. 아, 너무 좋지. 어, 비가 내리면 나야 너무 좋지. 이번엔 비다. 몸이 달궈져서 그런지 비가 더 차갑게 느껴지겠지? 아니거든. 아, 그래도 얘 좀 버티네. 한 번 더. 아, 오데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깜짝이야. 내 목. 뭐. 라플라스 죽는 줄? 예이. 투 거북스? 거북스? 얘는 뭐였지? 불꽃이었나? 불드래곤? 어. 그러면 일단 고급으로 회복부터 하자. 이대로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오마이갓.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효과 있음 수준이네. 110. 어차피 효과 있음 요 정도면 하이드로 펌프가 괜찮겠다, 그죠? 갑시다. 근데 이제 애들 HP가 너무 높아가지고 고급을 써도 반밖에 안 차네. 얘 날씨 참 열심히 바꾸네. 대책은 그냥 세게 때리는 것이다. 어? 대책이랄 게 뭐 있어. 그냥 세게 때리는 거지. 어, 왜 안 맞아? 안 돼! 큰일이야! 가자, 코찔이! 아씨, 라플라스가 죽을 줄이야. 아, 진짜 물기술이요? 망했구만. 어, 이것도 효과가 있네? 명중률이 별로 안 좋은데? 어, 삑 났어. 뻥 났어, 삑 났어. 120?
명중률 100% 가자. 아니 저 자식이? 이거 엄마 등짝 스매싱 아니야? 와씨. 아니? 아니 그래서 일부러 안 쓸. 아니 이게 너무 노을애가 없어가지고 이거 받은 거거든요.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 야 이거 너무 센데? 아씨 드레런치 한번 가자. 한번 씁시다. 널 믿어. 아직 응애응애 하다. 아, 환희환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엄청 치열한 승부다. 가자 용성군. 우! 또로로로로. 아 맞네. 코찌리는 나가자마자 죽었어. 두랄루돈 이 뭐였더라? 나 그대로. 나중에 실전도 할 수 있는 컨텐츠는 이것저것 해봐야겠죠? 아 교체해야 돼요? 아 맞아 용성군 쓰고 나서는 곧 교체하랬지. 하하하. 아 잠깐 이거 와 맞다 다이맥스 하잖아. 이씨 망했네. 아 어떡하지 나 이번에 교체 잡고 못해가지고 망했어. 어차피 죽겠다 드레런치. 아 다이맥스 깜빡했다. 아 답답한 내 인생. 우습죠. 셀카 좀. 너무 아파. 잔인하네. 특공이 오롱털. 오롱털? 페어리 가자. 난 털터리를 믿어. 난 우리 털터리를 믿어. 치근거려 주겠어. 아주 더럽게. 아 잠깐만! 야 다이맥스 써야지. 미쳤다? 돌았다? 아씨 다이맥스. 야! 나 진짜 왜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사냐. 제발 좀. 어? 근데 나 죽게 생겼는데 지금 빨리. 죽는 거 아니야? 큰일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5급부터 써야 되나?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기습 할까? 기습하면 내가 이기겠지? 와 이겼다! 오 대박! 와 다이맥스 안하고 이겼어. 두송인줄. 오 기습 대박. 아 김구인님 이거 실의 한 수였다. 아 진짜 털털이 최고야. 결승에서 져서 분하지만 기념으로 셀카는 찍어볼까? 아주 나르시즘이 장난이 아니구만. 진짜 역시 털털이야. 털털이가 최고야. 내가 봤을 때 이번 짝에서 털털이가 최고네. 어? 아니 이 녀석이? 갑자기 진화를 해버렸어. 드레런치 드레펄트로 진화를 했네요. 두 마리를 얹고 다니네?
어우, 꼬리 색깔이 되게 예쁘다. 그라데이션 딱 들어갔잖아. 인생의 쓴맛. 실컷 두들겨 맞고 진화했어. 드래곤 에로? 아니 또, 이거 기술 이름들이 다 이상한데? 드래곤 에로? 자, 봅시다. 드라곤으로 두번 공격한다. 상대가 두 마리일 때는 각각 한 번씩 공격한다. 용의 파동? 물기? 뭘, 어떤 걸 빼는 게 좋을까요? 어떤 걸 빼는 게 좋지? 즉, 100이죠. 용의 파동을 빼야 되나? 아니, 물기? 용의 파동 아웃, 오케이. 에로. 좋은 기술이 많네요. 치근거리기, 에로. 에로우를 줄여서 에로라고 한 건가? 나와, 나의 사랑스러운 포켓몬들이 강해지는 겁. 아우, 갑자기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돼? 강해진 겁보다도 훨씬 더 말도 안 되게 강해지다니. 나도 나름 젊은 편인데, 나보다 더 젊은 녀석들의 성장은 정말 놀라운 걸? 미래가 기대돼. 그 기세 그대로 단들을 날려버리는 거야. 빛나는 등번호 594번을 탄 임복추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예. 이제 추천장을 받은 포켓몬 트레이너가 추천장을 준 챔피언에게 도전합니다. 결승전 결과입니다. 가자. 엔딩 가자. 안녕? 정말로 이 순간이 왔구나. 특별히 응원해주러 왔지. 그래도 고민되네. 형과 라이벌의 대결인데. 대체 난 누구를 응원하는 게 좋은 걸까? 그럴릴라. 아, 날려지기를 기대 중이라고요? 귀엽다. 아, 역시 임복추인가? 그렇겠지? 폴록 마을에서부터 함께 여행을 떠났으니까 말이야. 말이야. 형을 꼭 이겨야 해. 너라면 무적의 챔피언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랄릴라. 쟤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에, 귀엽다고요. 어느 부분이 채취수 같다라면은 귀엽다고 할수 있겠다. 그 마지막 챔피언은 리자몽이니까 불 쪽인가? 그냥 이대로 가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아닌가? 애들한테 뭘좀 가방 들어가가지고 스페셜 업 플러스 파워 공격력 고릴 다안 귀여워. 너무 징그러워, 진짜. 그래, 취존하겠습니다. 취존하겠습니다. 취존합니다. 근데 난안 귀여워. 내가 봤을 때난 귀여워. 스피드 업. 좋은 걸좀 해주고 싶은데. 크리티컬. 아, 열매로 넘어왔네. 특수 공격을 올리는 건네준다. 우리 털털이에게. 좋았어. 잘 맞추기. 아까 보니까 누가 못 맞췄지? 너였지, 라플라스. 잘 맞춰라. 아, 그래?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어. 일단 그럼 자, 리포트만 써놓고 세이브하고 가자. 지니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저거는. 고! 드디어 최종 스토리의 끝이 보이는군요. 긴장감으로 뒤덮인 코트, 그와는 정반대로 열광하는 관객들. 이 모든 게 정말 최고야. 잘 들어.
관객 중에는 그저 누군가가 지는 것을 바라는 잔혹한 사람들도 있어.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포켓몬 트레이너로서의 모든 힘과 팀의 모든 힘을 끌어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게 나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좋아. 나의 최고의 파트너들도 볼 안에서 활약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 자, 그럼 챔피언 타임이다. 돈의 찌들은이라니. 가라를 지방의 챔피언 단델과 파트너 리자몽 그리고 동료들이 지금까지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부숴주겠어. 저 뒤에 다 스폰서야? 잠깐만! 어이, 모니터를 봐봐! 저게 뭐지? 뭔데? 아, 뭐야! 좀, 대결 좀 하자. 왜 도망 들어와? 형, 인복추! 방금 그건, 너클시티의 스타디움이었지? 로즈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만 어제 했던 이야기, 1000년 뒤에 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인 것 같아. 아무튼 내가, 챔피언인 내가 가겠어. 리그 위원장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어. 아니, 싸워야 된다고! 어디가. 내게 맡기고 너희는 안전한 곳에 있어. 지금부터 챔피언 타임이다. 아니요, 저기요. 저 스토리를 끝내야 되는데요. 형, 길치면서 너클시티에는 어떻게 가려고? 난 형에게 힘이 되고 싶어. 그렇지만 너를 이기지 못한 내가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해보자! 그렇지만 뭘 해야 할지. 로즈 위원장님이 말했던 블랙나이트라는 건먼 옛날에 하늘이 곱게 변했던 걸 말하는 거지? 블랙나이트를 일으킨다니 무슨 뜻이지? 그건 그렇고 어디에서 들었었더라? 영웅상? 아, 엔진시티의 영웅상 소니아 누나가 이런 말을 했었지? 사실 영웅은 두 명이고 검과 방패의 포켓몬과 함께 블랙나이트를 진정시켰다고 말이야. 좋아, 그럼 잠들었다는 두 마리의 포켓몬을 찾아보자. 인복추 어디로 가봐야 할까? 꾸벅 졸업숲. 역시 인복추야. 그래 맞아, 꾸벅 졸업숲이야. 네가 싸웠던 건 포켓몬의 환영. 그 녀석이 잠들어 있는 포켓몬일 거야. 좋아. 꾸벅 졸음숲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맨 처음으로 가네요. 어라? 인복추, 그리고 호부? 아, 참 깜빡했다. 오늘 챔피언 매치가 있는 날이잖아.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거야? 소니아도 참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로즈 위원장이 대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지 뭐니. 네? 네? 꾸벅졸음숲을 조사하는 동안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클 스타디움이 검은 소용돌이에 뒤덮였어. 뭐였지? 블랙나이트라고 했나?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어. 그렇지만 괜찮을 거야. 무적의 챔피언이 어떻게든 해주지 않겠어? 잠깐만요, 아주머니. 방금 블랙나이트라고 하신 거죠? 블랙라이트는 먼 옛날에 가라르 지방을 멸망시킬 뻔한 검은 소용돌이의 이름인데. 그러면 인복추는 여기에 뭐 하러 온 거야? 방패의 포켓몬을 찾을 거예요. 확실히 전설이 사실이라면 검과 방패의 포켓몬이 블랙라이트를 진정시켜줄 거야. 소용돌이를 물리칠 힘이 되어줄 거야. 알았어. 이걸 가지고 꾸벅주름숲에 가봐. 나도 신경 쓰이는 걸 조사하고 나서 뒤따라갈게. 기력의 덩어리 좋지. 비싼 아이템이다. 엄마 왜 이렇게 해맑으셔? 할수 있는 건 모두 해보렴. 너는 이미 허엿한 포켓몬 트레이너니까. 꼭 가고 나서 뒤통수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인복추! 또그 몽롱하고 이상한 안개에 둘러쌀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도 포켓몬도 강해졌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생각해보면 우르를 찾으러 꾸벅졸음숲에 들어갔을 때부터 전설이 시작된 걸지도 몰라. 좋아.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도 전설의 한 페이지로 추가해야지. 그놈의 전설. 레전더리. 얘 귀여운. 처음 보는 포켓몬이 아닌가? 아,
반길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와, 레벨이 너희에게 어울리는 몬스터 볼. 전설 할아버지. 어, 미끄레곤. 아, 이거 약간 진짜 실사용 포켓몬이라기보다 약간 그 간지용이죠. 유충 포켓몬. 저 이로치 어떤 거 미끄레곤이요? 아닐걸요? 튀어 튀어. 아, 방금 잡은 거? 이로치 같은 행운이 나에게도 올까? 어, 얘 못 잡은 거 같은데? 얘 눈이 안경 끼고 있는 거 같다. 두루지. 이로치 그걸 다 모으는 게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가능할까? 자, 빠르게 가자. 뿅. 뿅뿅. 어우, BGM이 좋아.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야? 국제교배? 오오. 나 얘 뭐 없어. 또 갔었나? 와, 대박. 안 나와. 800번. 46이면 하이퍼볼. 아, 그 새로 산 거 어디 갔냐? 시작하자마자 던지면 퀵볼. 퀵볼 있으니까 좋다. 또 나갔어, 할아버지. 어, 닉네임 붙여줄까? 할아버징. 하라가스. 좋다. 하라가스 확정. 하라가스가 맞네. 어? 반짝반짝. 길이 두 갈래로 나눠졌어. 어? 이거 없어. 이올. 딱정벌레네, 딱정벌레. 아, 무당벌레. 딱정벌레래. 무당벌레. 47? 가자! 바로 잡아! 싸우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 안 돼! 안경벌레. 아, 아까 그 안경. 아, 역시 안경 벗으면 뒷모습이 나오는. 얘 때리면 죽는데? 너 임마, 그냥 뭐, 어? 그냥 잡혀주는 게 좋을걸? 아퐁, 마이 아퐁, 맞으면. 아, 이 자식이, 정말?
너 그냥 들어가. 어떻게 해도 넌 잡힐 운명이야. 아, 퀵볼 했는데 나왔어요. 잡혔다. 퀵볼 했는데 못 잡았어. 다크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퀵볼하고 실패하면 다크볼 가야겠네요. 칠성 포켓몬? 얘는 떠오르는 이름이, 그 있잖아. 소닉에 있는 걔 이름이 뭐지? 걔랑 좀 닮지 않았어요? 저 코스염이? 그 소닉의 나쁜 놈. 이름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몬스터볼로 하도 쳐맞아가지고. 그 박사 이름 뭐지? 그 소닉의 나쁜 놈 박사 있잖아. 그 코털 박사. 이름이 뭐지? 에그만? 에그만 좋다. 에그만. 에그맨. 에그만. 에그맨. 너 그놈이랑 똑같이 생겼어. 에그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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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에그머니. 좋았어. 고. 오케이, 아이템. 깜짝이야. 저 연기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위로 어떻게 가지? 여기서 가는, 아이고! 잡혔다. 또도가. 얘는 공기청정기라고요? 공기청정기? 청정된 공기가 저 위로 나오는 거야? 와우! 사요나라! 대박.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얘네들은 공기청정기를 살 필요도 없이 그러면 하라가스 하나 딱 집에 놓으시면, 딱이겠는데? 60. 이쪽으로 가서, 이거 뭐야? 우와! 귀여워, 목나. 귀여워. 아버님 댁에 또두가스 한 마리 놓아드려야겠어요. 퀵볼. 퀵볼 여깄다. 잡았다! 껌먹기 포켓몬이라고? 내가 지금 제대로 본 건가? 풍선껌이라고 그럼 이름을 지어주자. 풍선껌. 장명놀이가 재밌네. 이런 원래 아기자기한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이상하게 이 포켓몬은 요번 시리즈는 굉장히 이런 꿈먹기예요. 자, 능력치. 껌먹기로 봤어. 꿈먹기야. 그래서 껌먹는 포켓몬은 뭐야? 이 생각했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떡하겠어? 이름 벌써 풍선껌이라고 지어졌는데. 풍선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깜짝이야. 소리가 크네. 또잉? 오, PPA 더 좋은 거다. 또잉?
와우, BGM이 아주 으스스해, 으스스해. 호부다. 아, 진짜요? 정말 엄청난 안개야.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도 굉장해. 벌써 4시 21분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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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둘다 갖고 싶다. 우르이드. 우르워드. 이따, 저 녀석들이 건과방패 포켓몬이야. 참, 포켓몬 울음소리는 못 따라하겠다. 안 돼! 아, 근데 난 소드 전설의 포켓몬이 갖고 싶은데, 아. 어이! 어디에 가는 거야? 우리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소니아 누나도 봤지? 검과 방패의 포켓몬이 있었는데,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곳엔 너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도 안 돼. 우리가 본건 환영이었던 건가? 외국의 책도 조사해서 겨우 찾아냈어. 검의 포켓몬 자시안, 방패의 포켓몬 자마젠타. 아득히 먼 꾸북 졸음숲의 저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포켓몬이야. 그렇구나. 고마워, 누나. 좋아. 환영이긴 했지만 포켓몬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녀석들이 가지고 있던 검과 방패도 분명히 있을 거야. 아, 이 녀석. 자마젠타. 아니, 근데 다음에는 자마젠타라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진화하면? 아, 귀여워, 맥인. 뭔가, 뭐, 요런 느낌의 그런 소리가 날것 같아. 아, 싸우지 마! 잡아부동. 안 돼! 아, 쟤 표정 너무 좋다, 맥이. 완전 귀여운데? 공격할 때 입꼬리 하나 살짝 올라가는 거 봤어요? 아, 갖고 싶다. 아주 갖고 싶어. 다이브 볼, 이거다. 다이브 볼! 차공! 이나, 글로이비님, 안녕하세요. 아, 매운탕이라니. 아, 근데 포켓몬 먹잖아, 맞죠? 먹잖아. 얘 이름은 매운탕이라고 지읍시다, 그러면. 우리 매운탕. 낚시 한 번만 더 하고 가자. 나중에 다시 오기 귀찮은 곳이니까. 졌어, 매운탕. 아유. 어우, 저 매운탕 싫어해요. 오해가 심하시네요. 그니까, 먹을 일이 없어, 매기 매운탕을. 에이. 니 꿀이네. 니 꿀이는 너무 많이 만났어. 그래도 한번 잡아볼까? 퀵볼. 도와줘, 퀵볼. 저 생선류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어서. 아, 이거 추웠다. 괜찮다. 괜찮다. 아, 이름 지어줘야겠네요. 추웠다. 아, 센스 좋아. 아주 칭찬합니다. 훌륭해요. 아, 진짜? 저 추어탕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몸보신에 좋은. 가자.
진화 전후. 우와, 여기 뭐야? 그래봤자 추어탕이 안 되고 카레가 되겠지? 봐봐, 임복추. 뭔가 굉장해 보이는, 전설이 느껴지는 장소가 있어. 전설이 느껴진대. 그러게, 뭔가 전설적인 무엇이기가 있다. 검이 잘렸어. 임복추, 봐봐. 검과 방패야. 전설은 사실이었어. 헤이지소드. 역시 방패를 딱 집네. 야, 소드도 가져가. 좋아. 나는 검을 고르겠어. 이거 너무 낡은 것 같은데? 이런 걸로 블랙라이트를 막을 수 있는 걸까? 뭐, 그래도 부적은 되려나? 안 돼! 나의 소드! 검과 방패의 포켓몬은 잠들어 있나 봐. 좋아. 역시 형은 우리 힘으로 도와야지. 가자. 이게 다야?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뭔가 아까 으리으리한 뭔가 좋은 게 있다고 했는데? 길이 어디지? 아, 호구한테 말 걸면? 전포빵이 뭐야, 전포빵? 형이 너클 스타디움에서 블랙나이트를 맡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가즈야! 다리야, 다리야. 근데 숲에서 물 찾았어야 되는데. 오잉? 얘 뭐야? 아, 깜짝이야. 임복추, 그리고 호부구나. 중요한 챔피언 매치에서 이런 큰일이 나서 안 됐구나. 그건 그렇고 포켓몬이 뿜어내는 에너지로 가라르를 구원하려 하다니. 로즈 위원장의 생각은 너무 상식밖이라 이해할 수가 없어. 블랙나이트고 뭐고 그런 거잘 모르겠지만 나도 가볼게. 형을 구해야 하니까. 시끄럽고 됐고 난 갈래. 이거네. 아, 호부 녀석은 변함없이 덤벙대고 요란한 녀석이네. 뒷말 쩌는데? 그렇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사해. 다른 체육관 관장들과 포켓몬이 협력해서 대피시켰어. 그럼 이제 챔피언을, 그리고 가라르의 모두를 구할 거지? 다녀오겠습니다! 최강의 챔피언과 최강의 챌린저. 그리고 그 라이벌이라. 블랙나이트도 이제 큰일이군.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지는걸? 그럼 너클 스타디움으로 가봐. 최강의 챌린저님. 어우, 오글거려. 오글거려. 안녕하세요, 레드님. 반갑습니다. 저 올리브. 올리브 맞나? 안절부절 못하는. 체육관 챌린저? 저를 도우세요. 도와주세요도 아니고, 아니, 도와주세요. 당황했네. 제 포켓몬이 갑자기 타이맥스 해버려서 스타디움에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다이맥스에서 스타디움에서 날뛰던 포켓몬은 금낭님이 진정시키셨지만 다른 포켓몬들도 모두 다이맥스에서 날뛰기라도 하면 로즈님이 계신 지하 플랜트가 붕괴될 거예요. 정말 염치 없는 말이지만 부탁드립니다. 지하 플랜트에 있는 로즈님을 막아주세요. 로즈님이 깨운 무한 다이 다느다아자아아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레드님 팔로우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무한 다이노라는 포켓몬의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다이맥스를 발생시킨다고 해요. 이대로 가면 가라르 지방에 있는 포켓몬 모두가 다이맥스에서 날뛰고 말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로즈님을 구해주세요. 챔피언의 동생분에게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소식이 없나요? 자, 그러면 일단 세이브 먼저 하고잉. 챔피언 동생은 약해서 도움이 될수 없어요. 여기는 뭐야? 아, 여기는 지금 갈 데가 아니래. 알겠다.
무엇을 할 셈이지? 체육관 챌린저? 블랙나이트를 막을 거예요! 이야, 그거 놀라운데?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지는 잘 모르겠구나. 멈출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다. 왜냐면 블랙나이트, 아니지, 최강의 포켓몬, 무한다이노는 이미 깨어났거든. 설명이 필요하려나?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조금도 이해가 가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내게는 가라르 지방이 영원히 마음 놓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무한한 에너지를 가져다 줘야 한다는 신념과 사명이 있다. 그걸 위해 나는 무한 다이노에게 소원의 별을 주었다. 너클시티에서 일어난 붉은 빛의 소동. 그것은 무한 다이노를 깨우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지. 알겠나? 다시 말해, 가라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내 계획을 방해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또라이 같은 놈. 삐뚤어진 신념을 가지고 있네요. 매크로 코스모스 로즈가 승부를 걸어왔다. 과연 어떤 포켓몬을? 슈바르고? 오, 괜찮은데? 뱃살. 그렇고, 내 뱃살을 보았다. 가자. 뭐였더라? 화염볼 한번 갑니다. 강철 같은 그런 느낌인데? 격투인가? 그렇지. 우리 옌병의 화염볼은 치트키야, 치트키. 아, 우리 옌병이요? 아니, 연번이잖아요. 이게 최초의 이름이. 그게 약간 그 발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 강철 벌레. 4배. 기기기어르? 기기기어르면 당연히 불이지. 간다. 화염볼. 화염볼 진짜 개사기야. 에이스 옌병. 완전 깡패야, 깡패. 너트령? 너트령이 뭐지? 처음 보는 애들이. 아, 야, 이거 누가 봐도 강철이네. 죽었다, 너. 화염볼! 아, 뭐, 이거, 뭐, 상대가 돼야 말이지. 한놈더 하면 다이맥스인가? 야, 웅장하다, 웅장해. 나이킹. 불꽃의 맹세? 아, 그냥 화염볼 가자. 얘도 그냥 한 방에 끝내자. 아주 발라버리고 있죠? 사요나라 나이킹. 그러니까 싹다 강철이야. 하필 또 제가 스타팅 포켓몬이 불이어가지고 뭐 너무 쉽게. 아나 근데 얼음 애들을 안 바꿔놨네. 다른 애들이 좀 걱정되는데. 대왕끼리둥으로 그거 하는구나. 그대로 간다. 이런 마지막 한 마리인가 조금 곤란하게 됐군. 약간 대왕끼리둥 들으면은 그런 뭔가 우동이나 막 그런 덮밥류가 생각나네. 로다주. 자, 다이번 갑시다. 살친 로다주. 그러니까 다른 애들 필요가 없어. 이번에도 왠지 한방 원샷 원킬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쾅 하고 한방 먹여줘 보실까?
아이엠병을. 와, 포크레인이네, 포크레인. 다이앤병. 맞네, 다이앤병이네. 우리 앤병이에게, 버다앤병에게 박수. 너무 쎄. 다이맥스가 거다이맥스를 아주 그냥 대도 못 때렸어 얘. 이봐 이봐. 포켓몬 승부는 좋군. 오랜만에 싸워보니 만족스러워. 야, 22,800원. 역시 대단하구나 임복추군. 과연 사랑스러운 가라르가 자랑하는 무적의 챔피언이 선택한 체육관 챌린저야. 이야, 너와 챔피언의 챔피언 매치가 정말 보고 싶었는데, 내 체육관 챌린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단다. 한시라도 빨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한 다이노를 깨웠는데 제어하지 못했거든. 그런데 챔피언은 시합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나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지. 마치 용으로부터 공주님을 지키는 기사처럼 말이야. 자기가 지금 공주님이란 말이야? 내가 워낙 연설을 좋아하다 보니 이야기가 꽤 길어졌지만 슬슬 끝내도록 하마. 지금쯤 위층에서 챔피언이 무한 다이노를 잡았을 테니까 말이다. 궁금하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보렴. 자, 나한테 져서 너덜너덜해진 호부근도 올라갈 거지? 너덜너덜해졌어. 그럼 둘이서 챔피언의 모습을 보고 오거라. 너덜너덜해졌다고요? 아, 위원장님이 뭘 모르시네. 나도 포켓몬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위원장님이 개최한 체육관 챌린지를 통해서 배운 게 있으니까요. 패배를 인정할 줄 모르는, 역시 참된 빌런. 다시 한번 말 걸면 뭐 있으려나? 오케이. 여기는 뭐 아이템 같은 거 떨어진 거 없나? 좋아 보인디? 없네? 짜기는. 임북추, 난 각오를 다졌어. 너는 준비됐어? 아, 물론이지. 아, 잠깐. 아니야! 깜짝이야. 바로 싸워야 되는 줄 알았네. 잠깐. 얘 그거 PP도 좀 그거 하고 못 가나? 이거 회복하고 가야지. 에너지도. 야, 저거구나. 와, 대박. 오.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위험을 감수하고 나를 도와주러 온 거야? 정말 고맙다, 호브. 그리고 임복추. 너희들 정말 늠름해졌구나. 그렇지만 안심해도 돼. 무한 다이노의 능력 때문인지 다이맥스를 쓸수 없어서 애먹었지만, 챔피언 타임도 이제 곧 클라이맥스야. 리자몽과 챔피언 팀의 힘으로 무한 다이노를 제압했으니까 이제 폭주를 막기 위해 아우 정말 설마 말라먹을지. 볼을 던져서 포획하는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어. Let's 챔피언 타임. 볼딸? 볼딸이 뭐예요? 예이! 야, 아니, 너무 허접한 몬스터볼을 던진 거 아니야? 어? 그니까. 아니, 싸우지 않고 바로 볼을 던져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던져도 돼? 싸운 다음에 잡아야 되는 거죠? 어떤 어치? 럭셔리. 럭셔리 어때? 아, 일단은 그냥 죽여야 돼요? 오케이. 자, 가자. 화염볼. 와, 역시 원샷 원킬은 안 되네. 어? 아, 얘가 화염이었구나. 그러니까 무한 다이노한테 무슨 기본 몬스터볼을 던져. 포켓몬 바꿀까? 드래펄트 어때? 드래펄트 화낼만 해. 나 같아도 대접을 저렇게 했으니. 옌베이가 고생했으니까 다른 애를 좀 써보자. 아이야이야! 에러를 쓸 시간이 없어. 아, 기본 가자. 열받아 죽겠네. 아씨. 어떡하지? 라프라스 간다, 라프라스. 와, 씨. 뭐,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렸네. 냉동빔! 대박. 아우! 요것은 아플 것이다. 그렇지. 다시 한번 냉동빔! 간지러, 간지러. 후후! 어, 라프라스. 짜릿해.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무한 다이도 죽네. 아, 갑자기 폭발했어, 폭발했어. 와우! 큰일 난 것 같은데? 아, 연출 잘했다, 이거. 우와, 저 뭐야. 어, 화났쩡. 무한다이노 화났쩡. 어, 막 기본 몬스터으로 던지질 않나. 아, 이건 옌병이라도. 뭐야, 너무 크잖아. 인복추 함께 쓰러뜨리자. 아니, 근데 야, 진짜 우르. 야, 얘 데리고 나오기 있냐, 진짜. 전설의 포켓몬하고 싸운데 지금. 박치기 가면은 박치기 안 되지 않나? 가자. 안 되네. 기술을 쓸 수가 없어. 이거 뭐 몬스터볼 바로 던져야 돼요? 몬스터볼도 못 던지네. 뭐 해야 되지? 오? 아차, 잊고 있었다. 꾸벅처럼 습해서 그 검은가 방패. 아, 뭐 어쩌라는 거야? 검은가 방패를 뭐 꺼낼 수가 없잖아. 어, 이나 요요백스님 안녕하세요. 뭐 도망쳐야 돼? 뭐 해야 돼? 인복추, 너도 방패를 꺼내봐. 그 진작 말하지, 이 새끼가. 날가 빠졌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 오, 연출. 당신이 저를 깨웠군요. 약간 요런 느낌인데?
우아해, 우아해. 아, 근데, 자마젠타, 진화 전은 괜찮은데, 아, 진화하면 너무 유희왕이야. 아니, 진화하기 전은 이쁘거든. 저 빛은. 저 소세지 아니야? 저 오른쪽에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방패가. 아, 음악 뭐야? 약간 무슨. 그랑조 같은 막 그런 느낌인데? 오! 와. 유희왕, 유희왕. 아, 차젯. 멋있긴 하다, 근데. 멋있긴 해. 그랑주 옛날 사람이다. 그랑조, 그랑조. 요새들은 모르는 그랑조. 꼬라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차지엑스. 초고출 좋다. 자, 가자. 니트로 차지 어차피 안 먹히잖아. 아, 자시안의 멀리지즘. 마우마우.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포켓몬스터 헌터라고. 나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이제 기술을 쓸수 있어. 자시안과 자마젠타 덕분인가 봐. 빛의 장마. 야우. 야, 저, 갸냘프고, 귀엽고, 동글동글한 녀석한테 너무 무지막지한 공격을 날리는 거 아니냐? 아, 이럴 거면 저 챔피언 리자몽도 같이 싸우면 되지. 이해할 수가 없구만. 포켓몬을 바꾸자. 우리, 비운의 드래펄트를, 다시 한 번. 포켓몬스터 헌터라니까. 가자. 수참! 오, 야. 야, 멋있어. 잔델 어디 갔어? 야, 방패로. 맞다잉. 그니까 우루가 그래 죽어야 되는데 차라리 죽는 게 아니지 기절. 어머 소드. 아펑. 아 이판 사판. 귀여워 미쳐버리겠네 진짜. 차액이 맞다 확실하다. 아니 에너지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고급으로. 내 포켓몬한테밖에 안 돼? 망했네. 됐다. 용성군! 아, 맞다. 용성군으로 할게 아니라 그 밑에 걸 먼저 썼어야 돼. 에로를 썼어야 됐네. 에로. 젠장.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야? 아, 에로우는 물리예요? 오케이, 알겠어. 이야, 축에. 아, 유희왕도 계속 보니까 정이 들긴 하다. 아, 근데 소드가 너무 이뻐.
또 죽는 줄. 아, 너 또 죽는 줄 알았네. 씨, 깜짝이야. 아니요, 이거 실드입니다. 드래곤 에로우 가자. 에로우! 다 먼저가 아니네? 아, 용성군 다시 가셔도 되는구나. 그래도 에로우! 아, 근데 지금 효과가 잘 안 보이네. 오, 오, 오! 이제 곧 죽는다. 가자, 유희왕! 함정카드 발동! 역시 막타는 주인공이지. 지금이야, 임복추! 무한다이노를 잡는 거야! 잡지 않는다. 몬스터. 진짜 기분 나쁘게 기본으로 던져버릴까? 어, 무한다이노를 여기다 넣는 사람은 진짜 많이 없을 것 같거든? 기분 진짜 더럽게, 기본 볼로. 기본 가자. 아, 근데, 좀, 그, 뭐지? 아까 약간 넣고 싶었던 데는 럭셔리 볼이었어. 럭셔리 볼. 러브러브 볼? 아, 러브러브 볼이 없어요. 저번에 다른 애한테 썼어. 아, 진짜? 그러면은 나는 럭셔리 가자. 고급으로 가겠어. 우리 친밀해집시다. 럭셔리 가자, 럭셔리. 다들 비슷하다면 그걸 또 한 번 틀어서 럭셔리로 가는 거지. 오, 흡수! 거의 공기청정 수준인데? 어, 묵직해. 묵직해. 럭셔리하다. 고급지네, 블랙. 아우! 아, 얘들아, 어디가! 아, 얘들아, 어디가! 갑자기 음악 왜 이래, 이거? 아니, 갑자기 음악 왜 이래, 이거? 무한다이노는 먹을 게 없어, 뼈밖에 없어가지고. 잡으려면 소드랑 실드를 구워야지. 갑자기 되게 부끄러운 음악이 나왔는데? 아, 그럼 쟤네들은 어떻게 잡으러 가야 되는 거야? 다시 그 꾸벅조름숲 가야 되나? 툭툭. 로즈 위원장님, 자수했다며? 깜짝 놀랐어. 무한다이노를 깨워서 세상을 어지럽혔으니까 당연한 일이지. 자수했구나. 오징어, 오징어는 오케이징 아닙니까? 불쌍한 무한다이노. 무한다이노가 뭔지겠어. 로즈가 나쁜 놈이지, 그죠? 아직 다들 당황스러운 것 같지만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자마젠타와 자시안 덕분에 무한다이노를 이길 수 있었으니까. 이런 와중에 형은 챔피언 매치를 치르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 있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각하게 다쳤으면서. 뭐 나도 형의 기분을 모르는 건 아니야. 형과 임복초와의 진검승부를 엄청나게 기대했었거든. 챔피언과의 시합은 물론 슛 스타디움에서 열릴 거야. 이상해, 끈을 긋다. 아니, 우리 애기들 몸은 괜찮고? 이복지 선수! 포켓몬 센터 어딨지? 잠깐만, 차라리 그냥 지도를 보자. 문산다이노?
문산 슛시티 슛스타디움 여긴가? 까까듯이 아니 요새 택시가 진짜 안 잡히던데요. 그 스마트 호출이나 막돈더 주는 거 있잖아. 블루 이런 걸로 잡지 않으면 그냥 카카오 택시 잡히지가 않아. 와.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 2, 3천 원더 주고 타지 않을 거면 부를 수조차가 없던데요. 그거 잘못 눌렀어. 택시를 몬스터볼로. 아 진짜 너무 힘들어 택시 타기. 꽝이야 따로미. 나 포켓몬 잡으러 보낸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 맞네. 이제 마지막 챔피언십만 남았네요. 가기 전에 얘네들만 꺼낸 다음에 뭐 18,000원? 돈 많이 주는데? 우리 노역 보냈던 친구들. 아이고. 채팅 보다가 막 눌렀더니. 곧 엔딩 나올 것 같은데요? 예잉! 뭐야? 얼음 타입 맞는데? 열정 페이. 아, 열정 페이라뇨. 우리 친구들 즐거운 시간이었죠? 얘들 좋아하잖아. 레벨도 오르고. 자, 여러분 혹시 아직도 팔로우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 팔로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따다다단 따다다단. 나 벌써 배고파? 나 점심 늦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갑자기? 자 이제 마지막 갑시다. 사인해주세요 이러는데. 챔피언과의 결승전, 챔피언 매치입니다. 단달님에게 도전하시겠습니까? 이길 거예요! 그럼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배틀코트로 가주십시오. 옌병이로 간다. 아, 근데 첫 번째 리자몽 마지막에 나오겠지? 내 시합은 언제나 만 원을 이루지. 하지만 스타디움에 있는 모두가 이렇게 열광적인 건 이번이 처음이야. 다들 3일 전에 있었던 너의 대활약, 무한 다이노를 잡아서 가라르 지방의 미래를 지켜낸 것을 알 테니까 그렇겠지? 전설의 포켓몬 자시안과 자마젠타와 함께 싸운 영웅, 나의 무패 기록을 이어가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챌린저야. 최강의 챌린저의 실력을 모두 끌어낸 상태에서 압도적으로 쓰러뜨려야 비로소 챔피언의 강함이 돋보이게 되지. 자, 임복추! 가라르 지방의 역사에 남을, 아니, 가라르의 미래를 바꿀 최고의 결승전이 돼. 챔피언 타임을 즐겨보자! 그쵸. 리자몽은 아마 마지막에 나올 거니까, 어차피.
한번 즐겨볼까? 보고 있나요, 스폰서님들? 가자. 드디어 엔딩 간다. 와, 이 고스트인가? 불 먹히나? 관객들을 열광하게 하는 것도 챔피언이 해야 할 일인지. 아, 62 대박. 아유, 꼬라님 감사합니다. 화염불 가자. 강철이면 화염불이. 어우, 키실드 이런 씨. 아, 아까워랑 화염불 아까워. 한 방은 아, 오, 한 방, 한 방, 한 방. 효과가 굉장한 공격이라 너희라면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뭘 알아, 니가? 어? 급소를 맞췄구나. 아, 화염불 하나 먹힌 게 아깝다. 엑스라이즈? 엑스라지? 야, 얘도 강철인 것 같은데? 일단 화염불 한번 갈게요. 그러니까 자기는 점퍼한테 졌으면서 쉐비나. 아, 효과가 별로구나. 땅이구나. 아, 와우. 옌병이는 어떻게든 지겠는데? 드래곤이에요? 바꿔 바꿔? 가자 드래펄트. 어, 강철처럼 생겼는데 강철이 아니네. 가끔 저렇게 헷갈리게 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지진 공격이 먹힌다는 게 되게 말이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무슨 일이람? 이게 무슨 일이람? 이게 무슨 일이람? 아, 진짜 어이없다. 드래폴트 진짜 왜 이렇게 활약을 못해? 어, 얘 너무 깜짝이야, 씨. 오, 죽는 줄 알았네. 얘네 쳐야겠다. 어, 위험해, 위험해. 아예 잘못이라니. 그러니까 드래폴트. 어? 드래폴트다. 에너지부터 채워야겠지? 내가 먼저 때릴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지금 5급까지도 안 되고 HP를 전체 다 회복하게 하는 거 없나? 어, 이거다. 풀 회복약. 10만 볼트? 얘 전기야? 아니! 와, 죽을 뻔했다. 와! 와! 와, 씨. 내가 먼저 공격을 못하니까 에너지를 채워야겠다.
고급 가지고는 안 될것 같은데. 이거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아씨. 내 거 불량인가? 그러니까. 난 또 마비까지 걸렸어. 씨, 망했다. 지금 벌써 털털이를 내보낼 수 없어. 그러면은, 우리 가자, 코찔이. 망했네. 마비까지 걸리면 어떻게 답이 없다. 가자, 코찔이. 간지럽구나. 효과가 굉장한 걸로 한번 갑시다. 70%밖에 안 되는데. 화염방사 이런 씨. 아니, 전기에 불에 이거 뭐야? 콧물이 흘러. 내가 오롱털은 지금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불까지 쓸 줄은 몰랐어. 코치리는 아주 그냥 제일 센 거 뭐야? 95. 다 효과가 굉장해. 그래도 치근거리 가자. 우리 털 탄다, 털 탄다, 털 탄다, 털 탄다, 안 탔다. 우리 털털이가 생긴 건 이래도 에이스입니다. 마임 꽁꽁? 마임 꽁꽁이 에스퍼 벌레 악으로 때리면 되겠다, 악으로 때리면 되겠다. 미끄레곤까지는 진짜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기습 가자, 기습. 이게 뭐야. 아이씨, 혼란. 뭘 쓰지? 이번에는 공격하겠지, 기습하자. 나를 쳤다. 아우, 제발, 아우, 제발. 우리 털털이 마저. 돌아버리겠네. 엄마, 망했어. 와, 이거 어떡하냐. 저 웃어주면 안 돼, 웃어주면 안 돼. 모르는 척 못하면서. 일단. 성공. 나이스, 엠병. 아니야, 아직이야. 껐다가 킵시다. 아니야, 우리 엠병이가 있다고. 인텔리 레온이 물이잖아. 물인데?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뿐이다. 라프라스를 희생해서 우리 옌병이 옌병이 에너지를 채워주는 거야.
아씨. 차라리 털털이를 살릴까? 살릴 수 있나? 효과가 엄청나서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살리는 거 돼요? 아, 맞네. 살리자. 리자, 뭐. 털이 살리자. 아, 라플라스를 살릴 걸 그랬나? 어우, 쟤 재수 없어. 아냐, 아냐, 아냐. 그러면은, 그래. 기력의 덩어리. 라플라스도 살리자. 우리 옌병이를. 인텔리는 뭐예요? 물이. 물이랑 뭐지, 쟤는? 물이랑 땅이에요? 물한테는 얼음이 아니구나. 풀 전기, 전기가 없잖아. 털이 데리고 나와야겠네. 아, 물. 아, 싸울 게 없네. 얘만 죽이면 이제 리자몽인데 기습 가자 기습. 치지를 못하게 해주겠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다시 기습. 슬퍼. 다시 기습. 무조건 기습 간다. 오케이. 이제 라플라스, 그러면은, 라플라스 다이맥스 갑시다. 리자몽이니까 불에 약하잖아. 라플라스가. 녹교체? 아, 에너지가 없는 게 걸리는데. 가자, 가보자. 제발, 제발, 제발. 진짜 이겨야 돼. 와, 멋있다. 도다이 멋있다. 와, 갖고 싶다. 와, 얘 빛나네. 조명 같네, 무드등. 에? 아, 제가 먼저 써. 아, 안 돼. 아니, 나 미끄레곤 안 씁니다, 진짜. 미끄레곤 안쓸 거야. 와, 약해, 약해, 약해. 아, 페어리 안 되네. 드래곤인데? 와, 씨, 에너지 없다. 어떡하지? 에너지 없는데, 어떡하지? 아, 불비행이에요? 아씨, 아씨,
나 드래곤인 줄 알았어. 뭐야? 누가 봐도 드래곤처럼 생겼잖아. 이씨. 드래곤인 척 지렸네요. 시비하다가 해도. 한 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공격 한 번 해야겠다, 이번엔. 아, 다음에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이아크? 안 돼! 우와, 이거 한번 공격하고 죽겠다. 아, 이걸로 처음부터 때렸으면은 지금, 아, 좋았을 텐데. 모래바람이 죽겠다. 다행히 고다이 풀렸다. 미세먼지 개쩔죠 지금. 물! 그 불한테는 물이 더 좋지? 비바라기 한 다음에 하이드로 펌프를 날려버려야겠다. 뭐야! 왜 이렇게 쎄! 야 나 물인데 왜 이렇게 불이 쎄냐? 한대 더 맞으면 죽겠는데? 아. 아, 얼음 때문에? 아씨. 어떡하지? 차라리 오롱터를 살리자. 지금 HP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살리는 게 낫겠어. 돌려막기 지렸다, 진짜. 어, 안 맞았어. 대박. 대박, 대박. 하이드로 펌프 끝났다. 아, 뭐야. 왜 니가 또 먼저 해? 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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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미끄레곤 안 썼지롱. 아, 힘들었다. 와,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어, 운다, 운다. 아, 머리 눌렸어. 챔피언 타임은 끝났어. 최고의 시합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난 되게 치사하게 플레이하긴 했는데. 와, 진짜 강하네. 인정. 무한다이노보다 힘드네. 무한다이노는 뭐 내가 깬 게 아니니까. 아, 스토리 드디어 끝이 났네요. 진짜 눈물 없이 보기 힘든 돌려막기 왔어. 아, 정말 돌려막기 한다고 죽는 줄 알았네. 아, 드디어 스토리 엔딩 봤네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금낭은 뭐 아무것도 아니네, 빛나는. 그쵸. 이제 뭐, 레이드도 돌고, 이로치 뭐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감작 하고. 모넌. 그러니까, 모넌 마냥 진짜 할 게 많네, 포켓몬스터도. 모넌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 무서워서 켜지를 못하겠어. 뭘 해야 될지 몰라. 그 무페토 집안은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진짜 아니 약간 그 몬스터 헌터도 엔딩을 보면 그때부터 시작인 것처럼 포켓몬도 엔딩 보고 나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 배고프다. 이제 스토리 봤으니까. 레이드 산타 특집? 2회차 때 점포를 이거 저 지금 자마젠타를 잡아야 되잖아요. 얘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일단 배고프니까 화장실을 갔다 와서 밥을 먹고 스토리 계속 이어져요. 꼬라님 지금 빨리 편승하셔야죠. 포켓몬도 없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전 지금 레츠고 EV까지 사가지고 몬스터볼 플러스로 포켓몬을 잡으러 다닐 생각에 얼마나 가슴이 도키도키한데. 꼬라님은 쏘도록. 정석으로 잡는 거 힘든데. 이거 그거 안 되네. 넘어가는 거안 되네. 네, 쏘드. 그래야 이제 저랑 그 서로 없는 포켓몬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쏘드가 확실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전설의 포켓몬도 자시안 때문에 MCM님 그쵸. 자시안이 인기가 좋아서. 저는 그냥 소드 포켓몬 받으려고 사실 실드를 산 거라. 꼬라님 소드 사시면 제가 또 실드에서만 할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포켓몬을 서로 교환하면 되니까. 은근 기네? 그럼 이때 차라리 저녁 먹을 거 돌리고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페르저님께서. 일단 화장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엔딩 크레딧 보고 계시면 그만 돌아올게요.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엔딩 다 봤네요. 아, 고생했다. 제목을 바꿔주고요. 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빵 쉰 것 같아. 어? 집에서부터 시작하네? 어? 잠깐, 전자레인지 소리가 너무 크다. 밥을 잔뜩 해놔서 볶음밥을 먹으면서 해야겠다. 아, 배고파. 챔피언이 된 것을 축하한다. 이건 내가 주고는 선물이란다. 어, 난 이제 챔피언이야. 어, 마스터볼 한 개만 주는 건가? 이걸로 전설의 포켓몬을 잡아야 되나요? 메그놀리아 박사님,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임복추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다이맥스를 발생시키는 소원의 별을 무한다이노의 일부입니다. 어, 나 이상하게 읽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무한다이노가 깨어나면서 다이맥스를 발생시키는 파워가 각지에서 넘쳐나기 시작했죠. 그대로 두었다간 다이맥스한 포켓몬들이 마구 날뛰어서 가라르가 혼란에 빠질 뻔했는데 임복추와 동료들이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타이맥스는 이미 가라르 지방의 중요한 문화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타이맥스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 임복추, 이제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무나. Thank you, Grandma. 볶음밥 맛이숑. 아, 매그놀리아 박사님, 타이맥스를 연구했던 분이라 그런지 위원장님 일로 고민이 많으신가봐. 끝? 좀 쩝쩝거려도 이해해주세요. 지금 내가 170마리를 모았다는 거지? 이거 총 몇 마리예요? 와씨, 어디까지 내려간 거야? 어, 400 넘어? 아, 딱 400까지구나. 어, 저녁 드시면서 보세요. 지금 벌써 저녁 시간은 아니지만. 230마리 남았네, 씨. 230마리 언제 모아? 미치겠네. 자, 여러분, 주고 싶은 포켓몬 있나요, 저한테? 사양 안고 받을게요. 우루 잡아야 돼, 우루. 나 우루도 없는 애야. 널린 게 우루인데 우루를 못 잡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나 잉어깽! 갸라도스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응? 말 걸면 뭐 하나씩 주던데. 어, 바베큐 좋죠, 아주머니. 바베큐 파티 아주 좋습니다. 어, 네난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포켓몬스터 실드라는 게임입니다. 어, 이거 뭐야. 임복추, 이 특별한 파이리를 너에게 맡길게. 다음에 또 뜨거운 승부를 펼쳐보자. 헉! 파이리 줬어. 대박. 파일이 없었는데. 감사형 단델? 아, 도롱뇽이야? 이름?
얘는 딱히 근데 아 거다이맥스 파일이에요 얘? 얘는 딱히 근데 이름 생각나는 게 없네. 그냥 파이리는 파이리가 제일 예쁘다. 허브는 어딨나? 아, 유튜브 올린 거 보셨어요? 조르메 숲으로 가야 되나? 일단 우루 잡고 가자. 우루가 없었어. 아, 볶음밥 진짜 맛있다, 내가 했지만. 아, 이름 손난로라고 하라고? 아니야, 파이리가 어울려. 넌 기본이다. 10 이하는 기본이지. 10 이하라고, 시리가 아니라, 이 녀석. 5주? 오, 간지러워. 안 잡혀? 자존심이 상했나? 안 잡혀. 알겠어. 슈퍼볼. 병난로는 뭐야? 됐당. 경험치 너무 미비하잖아. 그러니까 우루 주제에 가면 슈퍼볼? 찌로코치? 나 진짜 건방진 녀석에겐 이름을 줄수 없다. 맞아. 하나 진화시킬 거니까 한 마리 더 잡자. 근데 솔직히 진짜 커였긴 해요. 맨 처음에 딱 포켓몬 켜서 우루부터 나오는데 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넌 대충 좀 잡혀주자. 알겠어. 털 좋아하시네. 솜사탕 어때? 솜사탕. 솜사탕 좋네. 솜털? 솜털까지만 해놓으면 솜털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 솜털. 솜사탕, 솜털? 솜털이라고 해드릴게요. 아, 솜사탕이야? 늦었어. 다음 거 솜사탕. 루는 귀여워서 계속 잡고 싶네. 또 없나? 우루 나와라, 우루. 여깄다. 얘는 솜사탕. 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솜털이는 착해. 얘는 과연? 아, 얘도 착하다, 착하다. 얘는 솜사탕. 양구이 양갈비라. 아, 아씨, 양갈비 좋은데. 이름 양갈비 좋은데. 양갈비.
진짜 커요, 우브가. 아니, 여기가 아니라, 양아치. 전설 잡으려면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깜짝이야. 아, 양성격 더러워요?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어? 성격이야? 아, 볶음밥 너무 맛있네. 배부른데? 어, 뭐야, 저거. 어, 깜짝이야. 아, 아깝겠구나. 그냥 처음에 잡은 애가 양아치네. 성격이 못 돼가지고. 어라, 인복추? 이런 숲속 깊은 곳에는 무슨 일로 온 거야? 너야말로 자시왕과 다마젠테가 잠들어 있던 숲이니까 누구도 들어오지 않아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제격이거든. 인복추는 무언가의 부름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뭔가 이상하네. 아, 그렇지, 인복추. 우승 축하해. 설마 네가 가라르 지방 최강이자 무적인 형을 이겨버릴 줄이야. 아직 조금 믿어지지가 않아. 인복추는 정말 대단해. 너무 대단해서 잘 모르겠어. 인복추, 다시 한번 나와 승부해주지 않을래? 그래? 고마워. 최강의 형을 이긴 너의 힘을 내게 보여줘. 준비됐으면 내게 말을 걸어줘. 뭐, 너 따위야, 뭐. 너쯤은. 코찌리를 뺄까? 코찌리가 애매해. 아, 무한다이노. 무한다이노로 두들겨 패줘야겠다, 씨. 다시는 덤비겠다는 말을 못하게. 특수의 무릎. 자, 그럼 포켓몬 승부를 시작하지. 준비는 됐어? 간다! 너덜너덜하고. 이놈의 배우르는 죽어도 못 버려.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다. 어우, 잠만보. 창파대 꼴 거야. 아, 진짜? 그 외식곡이 있어요? 이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와우! 근데 네가 먼저 죽을걸? 그렇지. 의부지 물 비행. 물 비행? 아, 닥스웅 그 귀엽겠다. 얼음 라플라스 가야겠다.
우지. 그니까 도도색 맞나? 도도새를 모티브로 한 멸종된 새죠. 거의 아파. 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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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지 호우지. 고양이도 키워요? 대박. 찌르성게가 뭐더라? 빨리 라플라스 가야겠다. 특이도에 올려주세요. 하지만 내가 먼저 친다. 특이도에 올리시면 다 보니까 올려주시면 됩니다. 고릴타? 교체해야지. 고를 타면 뭐 우리 엠병이 아, 힘들겠다. 발전기가 하얀불 한 방이면 고를 타는 끝이지. 오호. 역시 항상 고릴타는 거의 뭐 공격을 못했어. 어? 끝이 아니었네? 암호가오? 강철이니까 이것도 성공으로 때리면은 이길 수 있다. 역시 고양이 그릉그릉 소리 좋잖아요. 야, 난 챔피언이라고 어디 나를 이기려고. 너와 나는 이 정도로 실력 차이가 있었구나. 이제 알았다니. 무적의 형을 이긴 임복추를 내가 이길 수는 없는 건가? 어쩐지 시끄럽다 해서 와봤더니 너희였구나. 소니아 누나, 임복추 챔피언이 된 거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오, 승자의 여유가 느껴지는데. 이런 곳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조수일은? 사실은 말이죠 호부, 난 더 이상 조수가 아니야. 정식으로 박사가 됐거든. 오, 그러니까 괜히 아까운 척해. 너는 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냥 별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너에게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함께 모험하면서 너희 덕분에 가라레의 역사를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포켓몬에 대해서 더 많이 좋아하게 됐으니까. 이건 내가 쓴 책이야. 사인도 적혀있는 레어 아이템이라고. 네가 내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난 챔피언인걸. 나는 이미 발매일에 줄 서서 샀지. 어머나 고마워. 다음에 사인해줄게. 할머니에게 인정도 받았고 책도 냈고 소니아 박사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줘. 아, 소니아 누나도 임복추도 굉장해. 그러니까 호부만 지금 진짜 호구다. 존경스러워. 그건 그렇고 너희는 여기에서 대체 뭐하고 있던 거야? 어? 아 뭐...
알았다. 녹슨검과 녹슨방패를 돌려놓으러 온 거지? 너희가 계속 가지고 다녔었으니까 말이야.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 까맣게 입고 있었구나. 틀림없이 자시안과 자마젠타 때문일 거라 생각했는데. 임복추가 숲의 부름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든 것도 어쩌면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겠네. 도와준 감사 인사도 할겸 검과 방패를 돌려주자. 그러면 또 자시안과 자마젠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오케이. 어떻게 돌려주는데? 오케이. 자시안, 자마젠타, 우리를 도와줘서 고마워. 늦었지만 너희의 소중한 물건을 돌려줄게. 차액 맞네. 차액이요. 좋아, 임복추, 같이 돌아가자. 소니아 누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좀더 숲을 조사할 생각이야. 어라? 파워스포 탐색 머신이 반응하고 있네? 이런, 어쩐지 소란스럽다고 했더니. 이게 뭐야? 머리가 왜 이래? 이런. 설마 당신은 카라르의 역사를 쓴 소니아 박사님 아니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 책을 읽어보셨나요? 네, 물론이고 말고요. 구석구석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네, 물론이고 말고요. 인터넷에 리뷰도 남겼답니다. 거짓투성이에 불쾌하게 짝이 없는 책. 따라서 별점 1점! 잠깐, 뭐라고요? 거짓말 같은 거쓴적 없다고요? 어이, 누나한테 실례잖아. 제 이름은 소도. 제 이름은 쓸디. 우리야말로 가라르의 순수한 혈조. 셀러브리티에. 순수? 혈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들 대체 정체가. 이런. 여기에 있는 건그 말로만 듣던 검과 방패 아닌가요? 에이런. 어찌 이리 불결할 수가. 그야말로 거짓된 검과 방패. 맨손으로 만지기가 꺼려지네요. 야! 왜 니네가 가져가? 어이, 맘대로 가져가지 마. 방금 막 돌려놓았다고. 조용히 하시죠. 우리는 그저 떨어진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불만이 있으시다면 이것들이 누구의 물건인지 증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이, 증명은 못하지만 자시안과 자마젠타의 소중한 물건이란 말이야. 이런. 평민 주제에 생각보다 고집이 세군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야 승부해드리죠. 우리는 누군가가 싸움을 걸면 두 배로 갚아주는 셀러브리티. 그게 뭐야? 당신은 이 실디가 상대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꺼려진다면서 왜 지들이 가져가? 만지기도 꺼리다, 꺼려진다며. 창타나이트. 이름 쓸디 너무 싫어. 잠깐만, 나 에너지가 없었는데, 이런 씨. 과연? 역시 원샷. 대열. 대열이가 불 포켓몬이었어. 라프라스가 근데 상태가 안 좋네. 파오리구이. 라프라스 상태가 안 좋은데? 바로 에너지부터 채울까? 먼저 공격 안될것 같아. 스피드 제가 더 빠를 것 같아. 고급 상처약이 얼마 없다. 레드님 어떻게 호우를 쓰실 수 있지? 구독자가 아닌데?
대여름. 아 진짜요? 그럼 다음 기회. 오롱털. 아 이모티콘 포인트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새로운 게 생겼나보다. 역시 치근거리기. 역시 털털이가 최고야. 그런 게 있어요? 오, 신기하다. 봉탁꾼? 봉탁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케어리다. 어. 기술. 아, 역시 우리 털털이 최고야. 소드 품절이에요? 어? 소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긴 있었는데. 아 소드 없어요? 아 진짜? 아 팔로우하면 포인트. 얼마 전까지는 실드보다 조금 더 한 몇천원 4천원 정도 더 주면 살 수 있었는데. 기기 기어른? 기기 기어른은 옌병인데. 가자 엠병. 아 하늘이 가셨구나. 그렇다면 실드라도 인터넷으로 사면은 살 수 있긴 한데. 이제 소드 저 자시안을 꼭 안 해도 된다 하면은 사실 실드 사셔도 별로. 아씨 당혹해세요. 그러니까 머리 흩날리는 거 봐, 완전 싫어. 사실 실드 사셔도 그렇게 크게 무방하지 왜냐면 소드 유저들이 너무 많으니까 소드 그 몬스터를 받으면 되니까 마지막 전설의 포켓몬만 다르다 뿐이지. 하늘이 안 간지 진짜 오래됐네. 이겼당. 아니 회복할 시간도 안 주고 싸워. 치사한 놈들이. 어 방패 뺏었다. 저의 귀여운 산책용 포켓몬을 쓰러뜨릴 줄이야. 그렇지만 제 형님은 손쉽게 쓰... 아 호브 또 졌어. 아 잠깐만요. 얼굴 잘못 긁었다. 그러니까 소드 유저들이 많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호구 또 졌어. 미안 뒷목추. 나 졌어. 소년이여 무슨 고민이라도 있습니까? 승부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그건 그렇고 아우야 혹시 저 녀석 무한다이노를 제압한 자 아니냐? 잘 살펴보니 우리의 공적을 가르친 그 꼬마로군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자는 선조님들이 그랬지 위대한 벽화가 부서졌을 때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구나. 이런 천벌을 받을 우리 일족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벽화를? 벽화라면 자시안과 자마젠타의 유적이 숨겨져 있던 그 벽화 말인가요? 그걸 부순 건 인복추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일단 물러나도록 하자. 다음에는 더 강한 포켓몬으로 본때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도록 하죠. 그럼 굿바이. 아 기다려. 녹슨검을 돌려줘. 아, 정말 무작정 쫓아가면 어떡해. 인복추는 역시 침착하구나. 호브가 저런 녀석에게 질 줄이야. 조급하게 승부하는 것 같던데 그 때문인가? 라이벌인 인복추는 챔피언이 됐고 자신은 노릴 목표가 없어져서 녀석도 고민이 많은가 봐. 그건 그렇고 소드와 실디라고 했나? 조금 전에 녀석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세한 건 프레쉬 마을의 연구소에서 이야기해줄게.
호부가 걱정돼요. 싫어. 물어볼 필요도 없었나? 응? 고마워. 좋아, 그럼 다음에 보자. 나는 포켓몬 연구소에 돌아가 있을게. 아, 소주 사러 홈플러스. 열정. 그러니까 말이지. 아직 스토리가 다안 끝났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오히려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마트에서 더 그렇게 구하기 힘든 게임들을 구하기 쉽다고 하더라고. 링피트도 그렇고. 어라? 소니아 박사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인복주, 어서와. 조수? 정답. 연구가 바빠져서 도움을 받고 있어. 로즈 위원장님이 모으던 대량의 소원의 별.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녀가 척척 정리해주고 있거든?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 정말 도움이 되고 있어. 아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챔피언 임복주님이시죠? 만나서 기뻐요. 잘 부탁드릴게요. 잠깐 이쪽으로 와봐. 봐줬으면 하는 물건이 있어. 파워스포 탐색 머신에 대해 기억하고 있지? 다이맥스를 할수 있는 장소, 가라르 파티클이 많은 곳에 반응하는 장치인데. 빙고! 녀석들과 가까이에 있었을 때 어째선지 머신이 반응했거든? 설마. 그래, 맞아. 파워스포 탐색 머신의 반응을 쫓아가면 실속 콤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실속 콤비. 실디와 소도의 앞글자를 따서 실소야. 부르기 쉬워졌지? 폴론으로 돌아가서 가라르 지방 여기저기에 설치한 파워스포 머신에 접속. 이게 뭐야? X가 현재 위치, Y가 목적지. 이게 뭐야? 날씨 전화? 우와, 예상 이상의 반응이야. 장소는 터프 스타디움? 스타디움에서는 다이맥스를 할수 있으니까 반응을 보여도 이상하진 않지만. 이 정도로 높은 수치는 비정상적이야. 무한다이노 때문일 리는 없겠지? 임폭추가 잡았으니까. 어쩌면 실속 콤비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아닐까? 전설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임폭추, 이런 소란을 챔피언으로서 가만히 두고 볼순 없겠지? 임복추의 타운맵에서도 파티클의 반응을 볼수 있도록 해두었으니까 헷갈릴 때는 확인해봐. 끝이야? 더 좋은 거 아니죠? 일단 전설의 포켓몬은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이템 살 거야. 다음에 고급 상처약을 이제 사야겠구만. 100개. 와, 15만 원. 와, 한 방에 훅 가네. 그래도 미끄레곤 없이 엔딩도 보고 다 했다. 훅가, 훅가까?
어우, 하도 캐릭터들 대사를 다 읊었더니 목이 아프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자마젠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구나. 졸음숲으로 다시 가야 돼요? 아까 졸음숲 갔는데 그 실디랑 소드? 소도? 걔네만 나왔는데 다시 졸음숲? 얘네들 다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러니까 얘네들부터 해야 될것 같아. 아, 목이 아파서 이제 대사를 못 읽겠다. 안녕! 잘못 들어왔어요. 두성이 있네? 너는? 차례대로 오케이. 챔피언 와주셨군요. 오랜만이에요. 꽤 여유로운걸. 새로운 챔피언은 다이맥스보다도 큰 건물이군. 실은 말이죠, 두성님과 시범 경기를 하던 중에 트레이너를 알수 없는 다이맥스 포켓몬이 난입한 거 있죠? 관객과 스태프들은 모두 피난시켰어. 또 얘 맨날 저 호분은 오케이. 뭐 챔피언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힘드니까 텍스트는 안 읽을게요. 목이 진짜 아파. 전설의 포켓몬을 한번 잡아봅시다. 달코킨. 오 마이 갓.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달코퀸이 뭐였지? 풀? 풀이면 옌병이가 하면 돼. 어차피 옌병이밖에 안 되는구나. 대장. 부드리님 안녕하세요. 인사. 드래곤은 방송에서는 못하겠고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은 오톡방에 올릴게요. 힘이 쭉 빠졌네. 아우.
샤라리? 어떻게든 1단락 됐네요. 다이맥스 역시 좋아할 수가 없네. 소송님은 여전히 다이맥스를 싫어하시는군요. 그건 그렇고 조금 전에 다이맥스는 뭔가 기묘했어요. 트레이너가 없었어요. 게다가 포켓몬 자신도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당황해 하는 느낌이었고요. 그렇죠. 다이맥스는 보통 다이맥스 밴드에 포켓몬이 반응해서 발동하니까요. 포켓몬과 트레이너의 하모니에 노이즈가 있었어. 임복주님은 뭔가 느끼는 게 있으신가요? 모르겠어요. 확실히 결론을 짓기에는 이를지도 모르겠네요. 이 포켓몬의 트레이너도 보이지 않고 트레이너도 보이지 수수께끼가 끊이질 않는 사건이네요. 이 아이는 터프 체육관에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아니야, 나줘. 아이.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임복주님, 제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아, 나줘. 나쟤 없단 말이야, 달코킨. 아, 저녁 아까 너무 배고파서 먹었는데 너무 배부른데 지금은 또. 자, 달코킨, 나를 따라오렴. 샤라라라. 이런. 그 다이맥스를 진정시켰군요. 이런. 과연 리그 챔피언이군요. 세상의 룰은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셀러브리티니까요. 아, 진짜 먹어도 배고파요? 너 왜 이렇게 배부르지? 많이 먹긴 했는데 오늘. 뭐? 그건 그렇고 당신은 뭡니까? 머리 모양도 이상해가지고. 게다가 온몸으로 흑백으로 꾸미다니. 난센스네요, 형님. 예의 없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하는데 말이지. 그렇지만 실험은 성공한 모양이구나, 아우야. 네, 물론이고 말고요. 다음에는 좀더 강한 포켓몬을 다이맥스 시켜보죠. 그래, 물론이고 말고 최종적으로는 자시안과 자마젠타의 본성을 폭로하는 거다. 자시안과 자마젠타를 뭐 어쩐다고? 얄미운 챔피언이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이맥스 포켓몬을 날뛰게 할 겁니다. 멈추고 싶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꽃무늬를 열심히 쫓아다니시죠. 그러니까 머리 상태 봐. 달코킨 주시면 좋죠. 굿바이. 그러니까 두송이가 차라리 낫지. 호부는 저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잠시 립글로즈를. 막아야 해. 그러니까 배우를 버려야지. 배우로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쟤는 진짜. 나가서 해야 되지. 아, 찾았다. 스타디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쭉 돌면 되겠죠? 아, 스파이크 마을은 그러면은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두성이 아직도 챔피언, 그쵸? 관장인가? 어디? 어디지? 어디구나. 일단 회복을 하고.
아, 내일이면 렛츠고 이브이 오겠다. 가자. 실소 네이놈. 네. 이거 이거? 아이고 어려. 1216 1216. 동신 동신. 어우 그 틈이 간지럽네. 어우 그죠. 오케이. 아, 뭘 드리나? 어떤 걸 드리면 좋을까? 아, 근데 중복이 없어서. 우루 들어야 되나? 제가 우리 솜사탕이 거다이맥스 준비하는데 뭐 준비할까요? 뭐 어떤 걸요? 어, 귤 좋죠. 가지고 오세요. 내가 우리 솜사탕 해줄게. 솜사탕. 배틀에서 저한테 물어보면은 전 잘 모르는데.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PSM님이. 야, 우루와 달코키네. 저 완전 포켓몬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프르치 포켓몬. 누추하지만 또 드릴 거 없나? 또 드릴 거 없나? 라고 하는 것은 또 받을 것 없나? 라는 거죠. 아씨, 근데 없어. 이제 다 하나씩 밖에 없어. 어, 이거 있다. 우동사리, 심화사리. 자, 심화 사리 드릴게요. 아! 이거 뭐야? 완전 귀여워. 뭐야? 이 샤방샤방한 녀석은? 헐. 얘는 소드에만 있는 거예요? 와, 대박. 아, 이브이가 진화. 너무 이쁘다. 미쳤다. 잘가 심화살이. 아, 너무 이쁜데? 이브이는 어디서 잡아요 도대체? 난 진짜 이브이 한 30마리 잡아놓고 싶어. 님피아 너무 이쁘다. 진짜 미쳤어. 이브이 진화 형태 다 이뻐. 와씨, 감사합니다 PSM님.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대만족. 이번에는 과연 그러니까 두송하고 엄청 잘 다니네.
이거 낼때 골라서 낼수 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첫 번째 포켓몬이 나가니까 그게 좀 아쉽다. 옌병이는 별로 안 좋은데 갸라도스랑 싸우는 거. 그러면은 소드랑 실드를 둘다 사지 않는 이상 사실 도감을 다 채우는 건 불가능하네요. 누가 그 자시한 그러니까 그 전설의 포켓몬을 주지 않는 이상은. 아, 참잘 만들었어. 소드 실드 똑같은 스토리인데 두개다 팔아먹는 거 대단해. 그러니까 누가 근데 전설의 포켓몬을 주겠냐 이 말이지. 여러분이 저한테 주더라도 전설의 포켓몬은 안줄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그럼 제가 만약에 실드를 해서 지금 전설의 포켓몬을 얻었어. 자마젠타를 얻었어.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로 또 만들어서 아 점포 교환했다가 다시 돌려주기. 아 근데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이걸 다 깨고 전설의 포켓몬까지 얻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디로 또 깨서 또 얻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또줄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렇네. 그럼 나한테 자시안을 줄 사람을 찾아야겠다. 내가 자마젠타를 주고. 못 잡은 거야? 잡은 거야? 계정, 아, 맞다. 계정마다 그걸 해야 되는구나. 자시안 하나밖에 없잖아요. PSM님. 오, 루얼볼? 그니까, 하나밖에 없는 걸 달라고 할순 없지. 아, 얘왜 이렇게 귀여워. 시티구만. 아, 엔진 시티네. 회복 안 했지. 거다의 암호가오? 지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뭐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가르쳐 주시면은 하겠는데 뭘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기둥 노가다? 아, 친구를 해서 같이 레이드 돌리는 거? 오케이, 그럼 요거까지 깨고 레이드 일단 여기까지 깨고 얘 불이잖아. 저 쉬 뜨면은 사람들이 노가다를 할 필요는 없겠지? 야가다 야게. 이게 또 거다이가 뜨는 게 또 다 다르군요. 아씨, 고릴타 죽었어. 버터풀 다 태우시네. 갈가 무기 잠만보 암호가오. 아 그래요? 저분 뛰어가는 거 진짜 희한해. 어? 삐삐삐삐? 뭐야? 어? 큰일이구만. 아, 소주 샀어요? 꼬라님? 와, 대박. 아, 부럽다. 나도 소주 살걸. 아니야, 실드도 괜찮아. 흔들리지 마, 인치야. 흔들리지 말자. 그러니까, 오히려 마트 같은데, 품절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아우, 네네네. 나 이거 아이디 뭐더라? 친구 코드?